22일 아침 7시 30분쯤 삼척시 가곡면 석계재에서 15인승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충남 홍성에서 경북 지역의 고랭지밭에 작업을 하러 가던 60, 70대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북으로 가다 길을 잘못 들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정선군과 강릉시가 물밑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립국악원은 분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에나 발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파인푸드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포장된 특산물로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척의 한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의 고랭지 채소밭으로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피해자 중 9명은 태국 국적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승합차 운전자가 초행길에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처참하게 부서진 승합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차량 유리는 모두 부서졌고 차체 일부는 종잇장처럼 찢기거나 심하게 훼손돼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일명 석계재 인근 지방도에서 사고가 난 건 22일 오전 7시 35분쯤. 이번에 사고가 난 승합차는 이 내리막 구간을 내려오다 이 옹벽을 들이받고 약 30m 정도를 더 이동해서 저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1살 여성 강모 씨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3명이 중상을, 나머지 6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거주지가 있는 충남 홍성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랭지 채소밭에 작업을 하기 위해 이른 새벽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삼척을 지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 차량이 요 넘어가서 그대로 거꾸로 딱 바퀴가 하늘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홍성 쪽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인원 가운데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태국 국적 외국인은 모두 9명이었는데 사망자 가운데 2명이 태국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4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종적을 감춰 경찰이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 신고자가 지금 3명이 도로를 걸어갔다는 얘기를 해서 경찰은 15인승 차량에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를 제외한 자동차 승차 인원은 정원의 110% 이내이기 때문에 정원 초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삼척시 가곡면을 잇는 석계재 고개로 평소 교통량은 많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주말 동해안을 오가는 행락 차량이 가끔 이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데 경사가 급한 데다 커브가 심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삼척 가곡면 승합차 사고 사망자 4명은 삼척의료원 등에 안치됐으며 부상자들은 강릉 아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60, 70대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요. 고랭지 채소밭에 일을 하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차가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충남 홍성의 인력시장을 출발한 건 22일 새벽 1시쯤. 고랭지 채소밭에 쪽파를 파종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한참 달려 거의 다 도착했다고 생각했을 무렵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볼 겨를도 없이 쾅하는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 차량 밖으로 기어나와 보니 현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만화한테 지난 대로 같이 잠깐 쓰려고 해도 수덕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가 뒤집어졌대. 천장이가 그냥 깔렸더라고. 부상자 대부분은 반일로 하루 용돈을 벌러 나선 60,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내국인 7명을 비롯해 태국 국적 외국인 9명 등 1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가벼운 상처를 입은 태국인 3명은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 신분 탓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삼척의료원과 태백병원 등으로 옮겨졌고 일부 경상자들은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충남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당초 목적지가 경북 봉화 지역이었지만 초행길에 길을 잘못 들어 삼척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북 석포에서 삼척 가곡을 잇는 석계제 고개로 평소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내리막 경사와 커브길이 심한 곳입니다. 커브가 굉장히 내리막도 심한 커브입니다. 그래서 우커브가 너무 심해서 보니까 좌측 한 30m 전방에 갈매기 표시와 옹벽을 충격하고 계속 옹벽을 끌고 나와서 한 30m 끌고 나와서 도로를 이탈해서 전복된 사고로 지금 그렇게.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정비 불량, 또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은 충남 홍성 주민들이었습니다. 충남에서 경북으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서서 사고가 난 건데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와 비슷한 사고를 냈는데 그 당시에도 차 안에 있는 마을 노인들이 쪽파 파종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범우 기자입니다. 홍성 갈산면의 한 마을. 운전자 61살 강모 씨는 22일 새벽 이곳에서 출발해 쪽파 파종에 나설 인력들을 사고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탑승자는 강 씨 포함 내국인 7명 중 6명이 홍성, 1명은 청양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도 대부분 홍성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농번기에 작업자를 모집해 전국을 도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적지 않게 있다고 말합니다. 한 4대 때 들은 거 다 틀렸어. 나이 뭐 하나 가지 매달. 불화가지 매달. 실땡이는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급증해 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하게 늦게 온 데도 없고 미국 사람들. 그런데 운전자 강 씨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쪽파 파종 작업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강 씨가 몰던 승합차에 타고 있었는데 앞서 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아 5명이 숨진 겁니다. 당시 15인승 승합차에 16명이 가득 탄 것과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작업을 위해 모집한 마을 노인들이었다는 점이 똑같아 판박이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놓고 도내 지자체들이 물밑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정선군과 강릉시인데요.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해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인데 하지만 정작 국립국악원은 분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나 발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의 포문은 강릉시가 열었습니다. 강릉 오죽헌 주변에 국립국악원 강릉 분원을 설립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단원들을 권별로 작품 중심으로 해서 상설 공연을 주말 상설 공연이라든가 여름 최성수기에 상설 고품격 공연들을 하게 되면 입장료만으로도 충분히 유지 운영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던 정선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선군은 이미 국내외 아리랑을 집대성하고 정선 아리랑에 대한 인프라 조성 등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아리랑이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자 또 남북한의 어떤 그 문화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아리랑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 정선에 국립국악원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선군은
국립정선국악원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립을 위한 부지와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정선군은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아리랑센터 인근에 9,5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곳 아라리촌과 아리랑 박물관, 정선 5일장을 연계한 아리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지자체들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립국악원은 분원 설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나 발주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분원 설립을 위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국악 관련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예. 뭐 수요 어떤 얼마나 충족이 되고 있는가, 예. 설립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여기에 예. 주안점이 있습니다. 아. 내년도쯤에 아마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지자체들은 전에 국비로 설립 운영되는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를 통해 전통예술의 중심지라는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립국악원은 우리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고 1992년 전북 남원을 시작으로 2004년 전남 진도 그리고 2008년 부산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앞으로 중부지역 분원 설립 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각종 수요조사 등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 레고랜드 기존 시행사인 STX건설이 강원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레고랜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TX건설은 지난 18일 중도개발공사 등에 강원도가 멀린사의 투자투자금 600억 원을 입금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X건설은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하는 멀린사가 시행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하자 강원도와 계약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STX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백억 원대 법적 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착공 연기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예고된 참사를 겪고 있다며 강원도정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STX가 강원도에 손해배상을 진행할 경우 이미 1,200억 원의 세금을 투입된 레고랜드에 수백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레고랜드를 강행한 최문순 도정의 총체적 실패이자 예고된 참사라며 도의회는 즉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조합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는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 완성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등 13개사가 참여하며 2024년까지 420억 원을 투입해 2,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간 협업하는 모델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협약 체결 이후에도 희망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형태로 운영된다고 도는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달 중 참여기업 노사 측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안대리에 조성된 군 비행장의 2차 소음 측정이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실시되는 소음 측정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37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루 2, 3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특히 계류장 방음벽이 국내 최초로 설치돼 헬기 이착륙 소음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구 주민대책위는 국방부와 의회가 발주한 용역사의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파인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식품을 보는 재미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식품이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청년 농업인 부스부터 특산물 살리기를 위해 직접 나선 지자체 부스까지 2019 파인푸드 페스티벌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조기를 이용한 옹심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맛본 관람객들은 즐거워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여 개의 지역 소상공업체가 300여 개의 로컬 푸드를 선보였습니다. 제각각의 상품들로 인해 관람객들이 눈과 입으로 즐길 수 있는 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냥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나왔는데 그냥 아이가 먹을 거를 잘 먹어서 그냥 뭐 아이들한테 줄 만한 게 있나 찾아보려고 그냥 왔어요. 이렇게 와서 직접 네. 보고 이렇게 구매하고 먹어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가요? 가격도 저렴하고 뭐랄까 건강하다는 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 각지 특산품을 활용한 아이디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참석한 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치즈를 활용한 간편식이, 순창군은 청년 창업인이 특산품인 블루베리와 조청을 접목한 상품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청을 하다 보니까 그 단점이 조청은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만 찾으시고 평소에 잘 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볼까 해서 블루베리를 넣어가지고 블루베리 조청을 만들게 됐어요. 행사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 대한민국 파인푸드 어워즈도 열렸습니다. 대상은 특산물 정책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흥군이, 정읍 씨는 지역 특산물 우수 브랜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홍보를 위해 직접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보리 가공 제품, 천일염 등 40여 개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자 CJ 파인푸드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인푸드 페스티벌은 지역 농가에겐 활력을, 시민들에겐 즐거움을 주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삼성 서울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은 다양한 의료사물 인터넷 기기 개발과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들의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와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테스트 장비, 모바일 단말기 등을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 춘천 지역 읍면에 운행될 마을버스 이름이 봄봄으로 확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명칭을 공모한 결과 모두 323건이 접수됐고 이 중 심사를 통해 봄봄이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신부급 등 10개 지역면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마을버스 3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25인승 마을버스는 중앙시장까지 왕복 운행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겠고 영서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는 오지만 도 저녁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화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4도, 강릉 27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춘천과 원주, 속초 33도, 강릉은 34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지만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높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 하늘이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